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발렌타인데이 풀오버 후디입니다. 2019년 발렌타인데이 리미티드로 나온 나이키 후드입니다. 우선 제가 구매할 때는 한국에 없는 제품이라 일본에서 구매했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한국에도 발매가 됐네요. 구매하실 분들은 공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구입한 후드 중 가장 잘 입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일본 사이트들이 실측 기재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구입 당시에 실측 사진 한 장 보고 구매했는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핏의 제품이네요. 실측은 동영상 후반에 잰 거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좋아해서 폭이 넓고 기장이 좀 짧다 싶은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런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재질은 도톰한데 기모 안감은 아니고요. 주머니가 없는 제품이라 핏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후드 제품들 후드 쓰면 여유가 없어서 머리를 푹 덮는 느낌이 아니고 불편한데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후드를 써도 당기는 느낌 없이 여유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제가 보는 기기에서는 가슴 로고 색상이 연해 보이는데 아주 연한 핑크 색상은 아닙니다. 원단이나 마감도 컬이 좋은 제품 같습니다. 레이어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꼽티 될 수 있어요.